두 분도 워낙 황금 비율이세요. 비율이 좋아요. 네, 그러니까 뭘 입어도 잘 살리실 것 같은데. 네. 그래서 모태 황금 기럭지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저희가 그 없는 살림에 제작비 쪼갰어요. 저희 출연료를 좀 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. 네. 네. 컬렉션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아, 진짜요? 그럼요. 이 비율을 즐겨보겠습니다. 맞아요. 어? 그렇죠. 네? 와, 너무 세련됐다. 유니크하고 아방가르드한 제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코빅이 도와줬다죠. 예예예. 예, 예. 엠넷 네, 한번 쓱 보세요. 예, 투머치 런웨이입니다. 쓱 보시고. 아, 진짜 투머치하다. 그 저희 그 연예인 협찬 되거든요. 치마는 진짜 못 입을 것 같아. 이렇게 치마는 아닌 것 같아. 이거 봐. 멋있네. 이거 봐. 멋있네. 아니 뭐야. 아, 뭐야. 아니, 이거 하나 끼고 진짜 멋있잖아. 이거 웃기려고 한 거거든. 와. 아니 왜 잘 어울리냐니까. 야 소화를 하네. 나 이제 앞치마 살래. 아. 명품 같아.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둘 다 비슷해. 아, 그 느낌이. 오, 야 이게 무슨 일이냐. 폐완몸이야 폐완몸. 야. 야 사람이 중요하네. 사람이 중요해. 나 이 앞치마 살래. 아니 하물며 현빈 씨는 오늘 입고 의상하고도 뭔가 잘 어울려. 아 감사합니다. 근데 이 얼마 안 차리는 와중에도 본인한테 어울리는 걸 딱 잘 골라냈어. 그러니까. 아 이거 줘. 나 이거 줘. 나 이거 준다고 하네. 나 이거 오늘 이러고 가로수길 갈 거야. 아니 이거 진짜 난리 난다니까 이거. 크게 느낍니다.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이거 앞치마 내가 한번 끌리겠는데.